이러다가 너희 집에 급살 일어나. 너 심장마비 일어난다고. 동생이 아팠어요. 갑자기 좀 동생이 신병처럼 많이 좀 심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된다고. 근데 제가 받은 지 지금 2년이 좀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답도 없고. 근데 단 한 번도 살면서 힘들면서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내가 이 법당에 앉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정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내림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본인의 친정열에 엄마가 제자야, 엄마가 제자, 본인의 모친 엄마가 제자고 엄마가 우리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걸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굴복 안 하는 바람에 딸들이 하나같이 못 살아. 너도 이거 차려놓고 미치기 일보 직전이고 맞잖아. 맞아. 둘째는 미차가 진짜 설치고 셋째는 내 정신 남주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그 줄의 원조정은 너그 친정열에는 해먹었던 할머니가 계셔. 무당을 했던 할머니가 증조열했대. 그 줄이 나면서부터 너가 할아버지도 낳고 너가 아버지도 낳고 근데 신감 있는 너 엄마가 시집을 와서 그때부터 두 부부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래 너희 본줄 친정 라인 이 라인은 전부 다 제자 없고 다 업양이야. 너도 제자 아니고 너는 업양이야. 돈 벌러 가야 돼. 돈신이라고. 감옥살이 해가면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이게 못 되고 네 스스로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이게 덜 답답한데 지금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 신당도 신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건데 주체가 없다고. 여기에는 너희 집 신랑 조상도 와 있고 네가 친정열의 아버지 조상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 네 조상도 와 있고 신랑집에 제부집에. 그러니 이 집안에는 한 조상 라인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 신어머니 그분의 형제 일신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 알고 있지? 네, 남동생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미친 개가 여기 들어와있다. 두렵다. 깝깝하다. 숨이 막힌다. 제가 집에 오면 답답한 거. 여기가 깝깝하다고. 천불이 나는 거야. 터질 것 같다고. 산 사람이 완전히 감옥살이야. 감옥살이야. 이게 뭐냐고. 네가 이게 지금 감옥 아니가? 내가 받으면 동생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했던 거였어. 그래 받으면 괜찮는데 받고 난 다음 네가 죽게 생겼다고. 무슨 얘긴지 알아. 처음부터 영적 예찰을 하자면 이렇다. 너희 친정열에 신을 해먹었던 할머니가 계신다. 말명불이. 근데 아무리 너금마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꿈에 선물을 해줘도 너금마는 내 몰라라 하고 사니까 네가 나를 몰라주면 나는 너희 새끼들을 치겠다. 그래서 너희 동생을 제일 먼저 친 거야. 그럼 엄마가 퍼뜩 가서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 팔자가 그러면 딸까지 안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한테 다 그 가물질이 내려간 거야.
그래도 네가 어떻게 어떻게 견디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올 수 있었는데 이 신바람에 정이 딱 맞으니 그때부터 동생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때 네가 무당을 알게 됐고 무당을 알게 되고 이 신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원부를 보니까 네가 신을 받으면서 새로 차린 게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게 분명히 남의 집에 있었던 물건이고 남의 집에서 표적을 받고 남의 집에서 절사를 받은 게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것 같다고. 그러니 불려먹던 말명들이 여기 붙어서 다 이쪽으로 왔는데 네가 풀릴 일이 있겠나.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 삼형제가 다 제자가 아니고 친정의 엄마의 신벌은 오늘 걷어주고 네. 이거 다 처단하고 없애야 돼. 그리고 너는 업으로 돈 벌러 가야 되고. 아휴. 신당 내모셔야 돼. 이러다가 너희 집에 급살 일어나. 너 심장마비 일어난다고. 그러니 이 신당은 없애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나? 네. 일단 여기 있는 살을 다 막아내고 다 봉인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처단하는 방법은 일러줄게. 그래서 네가 이걸 처단하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야 지금. 감사합니다. 뭐 정신병원에 가 있는 그 동생은 각기 가정이고 네가 돈을 벌어서 각기 가정을 풀어준다면 거기도 자기 정신 차리고 다 살 수 있다. 오늘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어. 한꺼번에 다 나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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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들어왔으면은 여기 다 조상이다 월왕이다 상사다 급살가고 소영가고 청춘가고 했던 거 오늘은 다 조상의 원정을 다 풀러 갑시다. 자 이거는 동서남북 막혀있던 문 너를 가다놓고 있었던 감옥, 창살, 어? 오늘은 이거 다 해제 봉인시켜가지고 묶을 거는 묶고 사면할 건 사면하고 이렇게 다 처단하고 결계를 쳐서 묶어줄 테니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이쪽을 쳐다도 보지 말고 살아라. 오늘날이 들었으니 이 시가 전 천시 명당에는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조모 할매도 그렇고 증조 할매도 그렇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던 가정이다. 이 가정의 주력을 못 찾으니 너를 통해서 바람을 넣은 거고 부친열의 정요생에 나는 천시로 가정하네 경자생에 나는 강시야 부인 엄마야 내가 무슨 말 할지 직감오고 예감오제 솔직히 신은 잘 몰라도 예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이게 누구 죄겠노? 네가 제자잖아 제자. 전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돈들이가 딸들을 살리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도 엄마가 이걸 몰랐다고 하기에는 저 자손들 살아갈 때 누구 하나 엄마 앞에서 다 급살 맞아 죽고 심장마비 죽고 이래야 엄마가
정신을 차리냐고. 그냥 제 소신대로 산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걸 어떻게 할 건데? 언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심이면 하늘도 돕는다 했는데 엄마가 빌 때는 엄마 사주가 우리 같은 제자다 보니까 향냄새, 초냄새는 좋아. 근데 그게 누가 와서 엄마한테 거기를 인도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엄마 이렇게 의논하고 공론해가지고 이런 선생님들 찾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누구 왜 가만히 있는데.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자. 신받아서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면 무당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고 제자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수천만 명인데 제대로 알아보려고 안 그랬어? 그냥 신엄마만 말만 듣고 따랐었어요. 믿고만 있었던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럼 믿었으면 너가 신엄마한테 이거 처단을 해달라 해야지. 그럼 엄마는 뭐 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언니야. 니와 내 동생 바보 만들어 놓고 신 받으면 지도 괜찮아지고 동생도 괜찮아진다 해갖고 신을 받았는데 왜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가 찌르고 있냐고 너가 물어봤나? 기도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주장인지도 모르고 누가 불리는지도 모르는 아를 갖다가 어떻게 내린 신이라니. 본능에서 죽고 싶다잖아. 본능에서 깝깝하다잖아. 본능에서 숨을 못 쉰다잖아. 신은 살리자고 오지 절에 죽이자고 오는 게 신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천시가정 길을 열어서 못 아픈 조상이 있다면 우리 딸들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가시라고 해서 길문을 열어주면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제자라 해서 우리처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야. 알고 나면 아 내가 제자였고 이 신감이었고 그래서 감각을 줬구나 내한테. 그랬으면 내가 이 감각을 주시는 분한테 대접이라도 하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꿈은 아 일이 일어나겠구나 마금을 하고 가면 얘네들이 아무 일이 없다고. 엄마가 그걸 안 밝히다 보니 신의 부리가 이쪽으로도 좀 가고 저쪽으로도 좀 가고 야한테도 좀 가고 이렇게 다 파살이 났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그걸 다 안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너무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신 알게 해줄 거고 천시 가정에서 왜 너한테 벌을 이렇게 자식들을 다 일일이 엮어서 고통을 줬는지 그거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시 가정 어떤 주력이 있어서 너한테 이번에 그 신엄마한테 신받아갖고 저렇게 차릴 때 몰래 숨어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오늘 찾아줄 테니 잘 듣고 잘 판단을 내란다. 그래서 이시가전 천시명당의 영정부전 가리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 이시 가정에 아까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형제 자 증조열에 할아버지 두 분 내려오시는데 한 분은 무자자손 자손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왔냐면 너 신랑한테 와서 아들 탈행하게 만들고 오늘날이 들었으니 그래서 불사에서 돌아앉고 너의 몸주 대신 강씨 가정의 할머니 눈물 짓고 들어선다. 오늘날이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고 지금은 너 신랑이 니한테 굴복을 하는가 몰라도 옛날에는 너를 눈 돌아서 쥐잡듯이 잡았다. 내 친정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무너지니 날 괄사해서 저런가 싶고 네가 친정열에 있을 때도 부모 덕이 있나 형제 덕이 있나 이 사람아. 어?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엄마야 그러신다. 다 무너지고 없으니 그래서 엄마가 못 배운 게 아니되고 그래서 딸들이라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딸들이라도 좀 똑똑하게 해갖고 남자 못지않게끔 내세우려고 했어. 내세우려고 엄마가 무척 노력했다. 그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찾으라 했고 아가 나는 네가 숨 쉬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 근데 애들이 그럴 때 나는 고만한 애들한테 베풀으면은 내 자식한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네 마음만 천심이었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 이 말이다.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신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상바람, 조상가물 다시 한 번 더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의 이시가정에 예. 사촌간이든 대종간이든 고모자 앞을 서고 네가 어릴 때 장사를 하거나 여혼신 죽은 사람 자살을 했든 사고가 났든 모르나? 저 장사할 때 아가씨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 내 말이 아이고야 물에 빠져 죽었어. 아이고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내가 너한테 따라다니면서 가야죠. 원앙상사 내가 되고 사랑에도 꼽히고 남자에도 꼽히고 술에도 꼽히고 가정에도 꼽히고 그래 사고에 진짜 영체 사자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사자. 여혼신이 앞을 서가지고 너희 동생한테 가서 홀라당 덮어 씌워놓고 아이고 막내 이것도 성질이 보통이 넘는다. 막 깔롱깔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전인이 저 잡혀있으니 내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입고 그 신당에 거기에 내가 앉고 여우보살 내가 되고 여우 대신 내가 되고 못다 푼 거를 너를 통해서 내가 신이 되고 우리는 벌써 눈 맞은 지 오래됐다. 네가 너희 신랑하고 눈 맞을 때 우리도 벌써 따라와갖고 눈 맞았다. 너를 통해서 한번 알아달라고 남들이 다 들어가길래 나도 들어갔지.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녀도 모르더만요. 물귀신처럼 자를 저래 물고 늘어져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3단 콤보로 앉아가지고 너를 몫을 탁 잡고 너를 조정하고 나갈 만하면 탁 가로막고 탁 가로막고 탁 가로막아가 지는 지 마음속에 벌써 아니란 걸 알았는데 또 나갈 만하고 그만둘 만하면 우리가 탁 들어가서 너 때문이다 하고 아니 이런 제자들은 왔다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제발 입어. 그래서 오늘날에 그 원정 한번 풀어보자고 너를 통해서 우리가 풀고 가도 풀고 가야지 그냥 가긴 조금 힘들잖아. 그러니 귀신이 오는지 신이 오는지 겁내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거 이거를 다 풀어야 네. 우리도 안고 가고 감고 갈까 아이가. 자 들어라. 그래 원조정의 신들은 안 오고 조상이 이렇게 앞을 서고 영산이 이렇게 앞을 서고 그 다음에 조상에 청춘가고 소용 갔더니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서니까 네 몸에서 나가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네 몸을 탔던 흔적이 있으면 싹 다 풀고 가고 너는 네 어리석음을 풀어내. 네. 알았지? 네. 한번 놀아보자. 짜증나? 응.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그렇게 들고 있어봐. 나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엄마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우니까 네. 울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다.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울고 불고 이러면 어쩌나? 맞잖아. 네. 저러면 어쩌나?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내 때문에 다 이렇다. 내가 못해서 이렇다. 이제는 완전히 생각도 바보가 되고 몸도 바보가 되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 애기씨들이. 이제는 엄마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가고 이제는 구땅도 보기 싫고 무당 집 깃발도 보기 싫다. 신당이 쇠사슬이야. 창살 없는 감옥. 우리 이제 탈출할 거다. 엄마는 이런 신 안 해도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조상갈이 잘하고 업동자 잘 위해주면 돈으로 화답 준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몰라서 이렇게 됐다면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모야 아픈 이모야 이렇게 3명 4명 은원 공론 잘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래 길문 열어주고 돈 벌러 가잔다. 알았지 동자야? 네. 그러고 싶지? 네. 알았어. 그래서 오장육부 혈부위마다 막혀있는 거 다시 한번 더 싹 띄고 해서 엄마 몸 싹 닦아서 바깥으로 내면 돼. 네. 이제는 날아가야지. 네. 가자!
그래서 조상은 다 갔고 철장 없는, 그러니까 감옥 철상살이 했던 거 오늘은 다 벗겨주고 이 신당은 없앴다 하더라도 3년 동안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퇴성을 했다 해도 조상집이나 이런 데 가면 살 맞는다고. 없앴다 해서 내일부터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 쑥을 3일 동안 한 번씩 태워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잠을 자라. 근데 거기서 자게 되면 7일에서 보름 안에 꿈을 준다. 그리고 되게 무서움을 한 번씩 줄 거거든. 그래도 참고 이기고 그렇게 이기고 나면 엄마 보름 뒤에 괜찮고 한 달 뒤에 괜찮고 100일쯤 지나면 네가 안정권에 들고 너무너무 좋아진다. 아이에 있단 거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간다. 알았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너희 집안 정성건사 잘하고 나면 할 일 있을 것이니 수고했단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을 텐데 다시 한번 더 닦아줄 테니까 걱정 좀 하지 말고. 알았지? 응. 너희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정을 해서 이 가정 명단을 살필 것이니 그래야 알아지 못하란다. 퇴성 못하면 어떡하나 되게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하면 안 된다, 된다 진짜 겁나서 진짜 마지막 심정으로 하긴 했거든요. 진짜 안 그러면 올 가을에 진짜 혼자 나 혼자 도망갈까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좀 막힌 게 좀 뚫린 느낌? 그리고 좀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저기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동생도 좀 봐줘야 되겠죠? 지금은 당장 여건이 좀 안 되고 차츰차츰 준비해서 동생도 이제 또 치료하게끔 잘 해야죠.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받은 지 한 3년 됐는데 자기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했었고 신을 받게 된 계기가 자매 중에 이제 막내 여동생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우연히 무르로 가게 됐는데 자기가 신을 안 받아서 동생이 저렇다 해서 우야무야한 상태에서 신을 봤는데 어떤 조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조상들이 향을 타고 촛불을 타고 연불 끝에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몸이 그때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받고 나면 동생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동생이 너무나 너무 심하게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지금 현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솔루션은 조상의 가리를 좀 잡고 그 다음에 허주허신들 갈라내고 신어머니한테서 왔던 조상들 말명뿌리 그걸 부려먹던 말명신뿌리라 그러거든요. 신뿌리 조상들이 걸쳐져 있던 거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너무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이것 때문에 너는 신을 받아야 돼 자식이 뭐 죽는다 해서 신을 받아야 돼 이런 풍파 때문에 받아야 돼 해서 지금 모셔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과감하게 다 퇴성을 하고 내 모시고 이제 일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부로 엄마로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솔루션을 했죠.